대륙간 탄도 로켓 장착용 수소탄 시험에서 완전 성공. 한국은 발전권에 대한 난폭한 침해로 전열이 단재 교탄하며 우리의 찬만 전민. 우리나라에서 첫 인공지구 위성 성과적으로 발사. 김일성 주석은 대단히 인기가 있었거든요. 그래서 그 김일성 시대의 이 1인, 북한 노동당의 1인 이춘희를 다시 등장시켜서 말을 하면 곧 지금 김일성 시대가 계속되고 있는 것 같은 착각도 불러일으키고, 이 혁명과 조국 통일의 앞길에 새로운 국면이 열려지고 있는 역사적인 이 시각에 우리 당과 우리 민의 위대한 수령이시며 자애로운 어버이신 김일성 동지께서, 동도자 김정일 동지께서 주최 백 국무위원회는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들인 로켓 장착용 수소탄 시험을 진행할 때 대하면서 중국 중앙 텔레비전 기자동무를 만나게 조금 반갑. 대리비니까 시청자들을 상대해서 하는데 네. 말처럼 하라. 네. 대륙간 탄도로켓 장착용 수소탄 시험에서 완전 성공.